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8번째로 지급 대상은 370만 명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그동안 보상금 지급에서 매번 빠졌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박동준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예전 일상을 점차 회복 중입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 추산 370만 명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체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 상인들은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다며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맨 처음 한번 바꾸고 다 받았는데니까 그리고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정부는 손실보상 기준을 매출로 잡고 있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늘면서 상인들이 보상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가 지난 24일 카드 승인액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시장 상권의 점포당 매출은 코로나19 직전에 비해 37% 이상 올랐습니다. 상인들은 카드 포인트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전체 매출이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매출은 줄었는데 카드 매출이 늘은 점포들이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재난지원금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카드로만 기준을 정하지 말고 전체 매출의 순수익에 대한 것을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냐라는 부분이 아직도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일단 지급을 끝내놓고 혹시 못 찾았던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이 코로나19 관련 마지막 고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난 발생 시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